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달래와 무말랭이를 같이 합쳐서 달래 무말랭이 김치 담아 보겠습니다. 무말랭이는요,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250g이고요. 달래는 이게 지금 300g입니다. 달래는 보통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거든요. 그래서 상태가 좋은 거는 뭐 크게 따듬을 게 없습니다. 그냥 이대로 씻으면 돼요. 이 달래의 뿌리 부분에 뭐 물렀다든지 뭐 색깔이 많이 갔다든지 좀 지저분한 게 많을 때는 좀 많이 따듬어 내셔야 돼요. 이거는 좀 많이 깨끗하죠. 이대로 씻어 오겠습니다. 무말랭이는 제가 한번 살짝 헹궈 왔거든요. 말른 상태에서. 헹군 상태에서 이제 물에 불려야 되는데요. 이게 찬물이고요. 제가 뜨거운 물을 좀 섞겠습니다. 이렇게 500ml 정도에다가 물이 지금 이러면 따뜻하거든요. 여기다가 설탕을 소주잔 하나 정도 이렇게 넣고요. 따뜻한 설탕물에다 불려주겠습니다. 한 1시간 정도 불려주겠습니다. 금방 드시기 좋을 정도로 좀 많이 불려주면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뒤집어가면서 골고루 불려지도록 하면 됩니다. 물은 요만큼 있습니다. 나중에 이 물은 버릴 거거든요. 고춧가루 2컵 반에다가요. 물은 1컵 넣겠습니다. 조금만 한 10분만 놔둘게요. 물엿 종이컵 하나 넣고요. 진간장 반 종이컵 넣겠습니다. 액젓 50ml 넣고요. 5스푼입니다. 다진 마늘을 2스푼만 넣겠습니다. 달래에서 양파와 마늘 맛이 나기 때문에 조금만 넣습니다. 평상시에는 제가 무말랭이 김치에 마늘 좀 많이 넣는 거 좋아하거든요. 일단 통깨를 좀 소주잔 한 잔 정도 넣습니다. 무말랭이에 절였던 설탕물을 짰습니다. 너무 꼭 짜지 말고요. 좀 대충 짰습니다. 아직도 이렇게 누르면은 물이 뚝뚝 좀 떨어집니다. 달래를 먼저 무치면 이게 숨이 죽거든요. 그러면 무를 넣겠습니다.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거는 너무 양이 작아서요.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직접 시골에서 캐는 거 이렇게 많이 하시면 이렇게 김치 담으시는 게 좋아요. 물을 넣겠습니다. 통에 담아 놓으시면 달래에서 물이 좀 생기거든요. 많이는 안 생겨도 약간 촉촉하게 생깁니다. 그러면 꾹꾹 눌러 놓으시면 돼요. 고추장 단지 뚜껑입니다. 달래 무말랭이 김치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